에덴 요양학회 원장 박종기입니다. 이번에는 30대 중반 여성이 임신 2, 3개월쯤 되었을 때 대장 내시경에서 대장암 1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수술을 미룰 수 있을지 전화가 왔습니다. 그래서 오라고 해서 상담을 하고 입원을 시킨 뒤에 그에게 집중적으로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과 다른 엄격한 채식을 시키고 그러면서 운동도 하고 또 면역 치료로 미슬토 주사도 주고 셀레나제를 복용시키고 또 웃음 치료도 탐색하고 그렇게 하면서 몇달 동안 입원해서 이제 아기를 출산한 날이 되었을 때 병원에 가서 애를 출산한 다음에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. 대장암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항암제 치료와 기타 병원에서 필요한 치료들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는 암이 재발하지 않고 아기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아기를 안고 병원에 와서 아기를 그때 수술해서 없애지 않고 수술을 미루고 면역 치료를 함으로써 아기도 낳을 수 있고 병도 잘 낫게 됐으니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런 걸볼때 저희가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. 임신을 했을 경우에 수술을 먼저 할 것이냐, 아기를 낳을 것이냐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을 조금 늦출지라도 면역을 증강시키는 치료를 제대로 잘 한다면은 아기도 낳고 또 병도 잘 치료해서 완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